밥 먹고 뭐 할까? 추운데 우리 집 갈래? 어머. 공무원 준비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자료들이 집에 있거든. 집에 가자는 얘기 아니야 지금. 아, 완전 나쁜 범죄자 같다 진짜. 뭐야? 그럴까요? 외롭기도 하고 위험한 사람처럼 안 보여서 자취방에 놀러 가게 됐어요. 아닌 것 같은데. 처음 만난 날 자취방에 놀러 간다는 게 어? 뭐예요? 뭐야? 어? 우와, 심해. 넌 틀렸어. 처음 만난 날에? 응? 상상한 거야? 뭐야? 됐다. 뭐야? 이제 안 아프지? 다행이다, 다행이다. 휴, 다행이다. 그나마 다행이다. 깜짝이야. 아, 그래도 위험해요. 한 방에 있는 건 안 돼. 속았네. 너무 외로웠나보다. 아, 진짜 오빠 아니었으면 눈 안 보일 뻔. 이제 안 아플 거야. 봐봐. 나 일부러 하는 것 같아, 이 사람. 약간 이렇게 가지고 손 안에서 가지고 노는 느낌. 네, 맞아. 좀 끌려다닌 것 같아요. 네. 가윤아. 우리 맛있는 거 먹으면서 영화 볼래? 좋아하는 영화 있어? 아, 영화 저 다 좋아해요. 그럼 우리 액션 영화 볼까? 나 액션 좋아하거든. 아, 네. 미성년자한테 맥주 마시자고 못 하겠고 탄산음료 줄게. 좋아요. 팝콘도 주세요. 오케이. 아. 나는 이게 남자가 맥주를 마시는 것도 불안해요. 아, 저렇게 스킨십 시도하고. 싫어. 미안. 먼저 먹어. 제 생각에 무슨 일이 생길 줄 알았는데 아무 일도 안 생기고 진짜 영화만 보다가 일주일 동안은 손조차도 안 잡았어요. 그런 다정한 모습과 저를 챙겨주는 모습에 되게 멋있고 더 반했던 것 같아요. 아, 진짜 고단수라니까 처음에.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아무 손바닥 위에 있는 것처럼 지금. 일부러 그냥. 에휴. 그렇게 만난 지 일주일 됐을 때 손잡고 사귀게 되었어요. 일주일 만에. 일주일 만에. 친구들하고도 하나하나 사귀게 되었고 전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우울 중에 좋아진 모습에 행복했어요.